묵상 제목은 노년에 흘려서는 안 되는 눈물입니다. 노 부부가 함께 살면 하늘이 주신 큰 행복입니다. 부부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한다면 하늘이 주신 은총입니다. 10명의 자식이 부모 모시기는 어려우나 10명의 자식을 부모는 잘 섬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한 아들 집에 함께 사시는 분들은 드물게 봅니다. 전다 팔아 큰 아파트에서 함께 살자는 아들 며느리도 있습니다. 소개하는 글은 묵상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로 부모에 대한 관심을 깨우치게 하는 교훈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농촌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공기 좋고 인심 좋고 노부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서울 사는 아들 내외 자랑, 공주같이 예쁜 손녀 자랑하면서 아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정말이지 이 부부에겐 크나큰 자랑이었답니다. 아들은 여간 효자가 아니어서 추석이나 설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제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와서 명절을 보내고 올라가곤 했었답니다. 우아한 며느리와 공주 같은 손녀딸을 볼 때마다 노 부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늘 어색대는 기분을 느끼곤 하였지요. 아들 내외는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 시골에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서울로 가시지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아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서울은 다 무예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노부부는 언젠가는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들 뚝딱이 호소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흐뭇하게 했더랍니다. 그러다가 노부부 중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상을 치르는 내내 아들 내외가 어찌나 애통하게 엉엉 우는지 동네 사람들도 모두 가슴이 찡하였답니다. 소상을 치르고 나자 아들 내외는 또다시 간곡하게 청하였답니다. 아버님, 이제 어머님도 가시었으니 어찌시렵니까? 할멈도 떠나간 이제 그도 그럴 것이다 싶어 노인은 몇 날을 생각하다가 결심을 하였답니다. 논밭과 야산 등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가산을 정리한 돈은 아들 내외에게 주어 32평 아파트에서 42평 아파트로 옮기고 노인의 서울 생활은 처음엔 그런 대로 평안하였답니다. 그점 아들은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할 때도 되었고 회사 일이 워낙 바쁘기도 하였으므로 매일 새벽에 출근하였다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일과가 몇 달이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들 어디 갔나 하던 차에 식탁 위에 있는 아내의 메모를 보았는데요. 메모에는 여보, 우리 모처럼 외식하러 나가요. 식사 안 하고 퇴근하였다면 전기 밥솥에 밥 있고 냉장고 안에 반찬 찾아 드세요. 좀 늦을지도 몰라요.
가족을 기다리는 동안 냉장고 속을 뒤져 맥주를 찾아서 마시고 있자니, 현관 쪽에 시끌해지며 나갔던 식구들이 돌아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강아지를 남편의 눈앞에 들어 보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니, 아버님은? 아버님 집에 안 계셔? 어디 노인정이라도 가셔서 놀고 계신가? 여보, 아버님이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나? 남편이 약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아내는 두둥 그랬습니다. 사실 아내는 평소에 노인이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는지 도통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노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노인이 들어오실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서재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벌써 잠들었나 봅니다. 자정도 넘어 밤은 깊어만 갑니다. 노인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은 책상 한켠에 정성 들여 접혀진 쪽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선 글씨 무슨 한이라도 맺힌 듯이 종이가 찢어지도록 꾹꾹 눌러선 글씨 아버지 필적이 틀림없었습니다. 잘 읽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아들은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에 잠깁니다. 잘 읽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 시간까지 아버지가 귀가 안 하신 걸 보면 가출하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한데 왜? 왜일까? 아들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평소에 햇빛이 잘 드는 방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정넘은 오밤중이긴 하지만 왠지 우중충하다는 느낌이 드는 방이었습니다. 방 한켠에는 어린 딸의 옷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그만 지겨워한다고 옷장을 더 예쁜 것으로 바꿔주고 나서 아마 이흔 옷장을 아버지 몫으로 돌릴 모양입니다. 옷장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착하디 착한 얼굴입니다. 상을 치를 때 영정으로 사용하던 사진입니다. 마시다가 반병 정도 비어 있는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녀, 딸도 있는데, 아버지는 그동안 이 골방에서 홀로 식사를 하시고 계셨던가요? 아버지, 며느리도 있고, 세탁기도 있는데, 아버지는 팬티랑 러닝을 손수 빨고, 이 방에서 손수 말리고 계셨던가요? 날이 뿌옇게 밝아오자 아들은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혹시나 노인이 어디선가 밤을 지새운 흔적이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가서는 노인의 가출을 신고하였습니다. 고향의 이장 어른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종적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3번아. 잘 읽거라. 6번은 간다. 이 암호를 웃음 풀어야 아버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아들은 조바심을 쳤습니다. 직장 동료, 상사, 대학 동창 등 현명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 이 암호를 풀려고 노력했으나 아무도 그 암호를 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한 잔에 예전한 마음을 달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자네, 김아무개 영감 자제가 아니던가?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영감님이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예, 그런데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응, 난 김영감 친구세. 그런데 요즘 왜 김영감이 안 배네? 그리고 자네는 왜 그리 안색이 안 좋은가? 그래서 아들은 약간 창피하긴 했지만 아버지께서 가출한 얘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님에게 이제는 유세가 되다시피 한그암 호문을 내밀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물어보았습니다. 영감님은 그 쪽지를 한동안 보더니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며느리가 제일 위이고, 두 번째는 손녀딸이고, 3번이 아들이라고 했지. 4번은, 4번은 강아지 민키고, 5번은 가정부라 했네. 그리고 김영감 자신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6번이라고 하고는 한숨 짓곤 하겠지. 그렇게 쉬운 것도 자네는 풀지 못하나, 응? 아, 아들은 그만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말았습니다. 돌아서는 아들의 등 뒤로 김영감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고향에 면목 없고 창피해 아니 가셨을 거요. 집 근처에도 없을 거고 내일부터 서울역 지하철부터 찾아보자고 내 함께 가줌세. 아버지 여러분은 지금 몇 번입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이 세상에 이렇게 내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또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처럼 사람으로 제 몫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마도 매일 밤 어머니의 가슴에서 잠들었을 것이고, 어머니의 젖으로 내 생명을 이어갔을 것이다. 어디, 이뿐만인가? 나는 아마도 어머니의 무릎을 놀이터 삼아 까르르 까르르 웃으며 놀았을 것이고,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함박 웃음을 지어 보였을 것이다. 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가령 등에 아버지를 업고 두 팔로 어머니를 안고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수백 번 돌아 내 몸이 닳아 없어진다 해도 아마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을 것이다. 노인이 흘려서는 안 되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시다.